예, 이번 시간에는 510페이지입니다. 예. 510조. 예. 510페이지. 종합 원가 계산 넣어주고 자자.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원가에게 시작할 때이 말씀 드리잖아. 그죠?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다. 그죠? 그 개별을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개별입니다. 개별. 이런 물건을 내가 주문받아서, 주문 생산이죠. 주문 생산. 요걸 주문받았다고 한 100개만 달라 이랬나요? 주문받아가지고, 주문받은 요 시점부터 해서 만들죠, 그죠? 만들어가지고 완성되는 요 시점까지. 그죠? 네, 보세요. 여기까지 들어간 우리 회사가 투입한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를 지켜야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종합이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연속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어느 시점을 끊어서, 보통 우리가 1일로서 말, 1일부터 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요 기간 동안에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를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에는 재고가 없잖아. 시작 단계니까. 여기는 재고 있겠죠, 그죠? 여기에 재고 넘어오잖아, 그렇죠? 요걸 무슨 재고를 한다? 그렇죠? 기초 재고를 하는 거고. 요 시점에도 재고 남겠죠, 그죠?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기말 재고.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재료비, 노비, 경비 들어간 거는, 요 부분은 요리 넘어오는 거잖아, 그죠? 요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요 시점에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다음 넘어가는 거잖아. 그냥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차이점 아시겠죠? 개별과 종합. 물론 이제 이 개별에서도 여기에는 기초는 없지만은 여기에 재고 남을 수는 있겠죠? 만들어 보면 재고 남을 수 있잖아. 그 말은. 그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부분을 갖다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거죠. 요걸 파악하는 거, 요걸 파악, 예. 요걸 파악하고 나면 다음에는 여기 또 뭐가 돼버립니까? 기초가 됩니다. 기말을 파악한다는 거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말 현재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본다는 것은 공장을 올 수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남아있는 미완 성품 있죠. 파악하면 되죠. 그럼 그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그죠? 예. 하나하나 재고 파악하다 보면 시간도 줘야 되고, 그 사람도 월급도 줘야 되고, 그 공장이 좀 손해가 많죠? 그죠? 공장을 또 세워놔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인위적으로 어떤 공식으로 해버립니다. 공식으로. 자, 간단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개 들어갔다, 100개. 100개가 들어갔는데, 70개가 완성되었다. 몇개 남아있단 말이죠? 20개 남아있단 말이잖아. 100개가 들어갈 때 돈이 1000원이다. 그럼 30개 얼마고? 300원이죠. 요거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하느냐? 기말 재고품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에서 핵심이 바로 뭐냐? 요거 알아보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기말 재고품을 해놨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금액 알아보면서 평가한다. 알겠죠? 평가. 그,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보세요. 기초에 10개가 들어갔다. 요거는 10원짜리다. 10원짜리고, 이번에 이제 만들기로 이제 착수한 거 있죠. 40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12원짜리다. 12원짜리. 그런데 이게 완성된 게야. 30개가 완성됐다. 그 기말에 남아있는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20개 남아있죠. 요거 얼마고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서 상품할 때 보면은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이동회 그 말이 생각나죠, 그죠? 왜? 단가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걸 또 생각하시면 돼. 그럼 자, 보세요. 요 단가와 요 단가 다르잖아, 그죠? 그 완성된 게 30개라 그랬으니까 요 30개가 10개가 완성되고 40개가 중에 선이 완성되고 요거 중에 남아있는 건지, 여기에 10개가 남아있고 요 중에 10개 남아있는지 알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법으로 해라, 선입을 해라,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여기서는 뭐 이동평균법 총을 말안 씁니다. 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뭔지 대충 알겠죠, 그죠? 선입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갔다 완성했단 말입니다. 여기 먼저 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나중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10개가 완성되고 그럼 여기서 몇 개? 20개 완성되었겠죠? 요거는 여기 중에 남아있잖아. 그죠? 얼마짜리가 12원짜리 남아있다. 20개 10에 얼마, 돈이 얼마, 240원이다. 이게 무슨 법? 선입선출법. 후입은 어떻게 할까요? 후입은. 이게 먼저 완성된 거잖아. 40개 중에 30개. 그럼 요거는 요 중에 10개, 요게 10개잖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평균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평균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10개, 40개, 50개, 10개, 10, 하면 100, 요거 하면 480, 580이잖아. 그죠? 이렇게. 10개 하면 100이고, 요거 하면 480, 580이잖아. 요거 나눠주면 얼마? 5일은 5, 5일은 5. 11.6이죠. 그죠? 20개. 그러면 1은 2, 3이, 여기 평균법, 232. 알겠죠? 이제 문제가 나오면 1에 풀면 됩니다. 1에 풀면 되는데, 1에 풀면은 문제가 단가에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요래하지 말고 요래하자고 제가 정합니다. 예, 요거는 평균법 하거들랑, 초당 완말말. 따라서 시작. 초당 완말말. 요거 하나 다 기억했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 답을 우리가 계산할 때 편하게 하고 개까지 시험이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초가 뭐냐? 초가 기초이고 얼마? 100원이죠. 그렇죠? 당이 얼마죠? 480원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죠? 30개. 말 수량 20개죠? 말 20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580에 5분의 2 하면은 요거 나오잖아. 그럼 선입해볼까요? 선입이랍니다. 자, 선입 선출법이라는 거는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나가버리죠, 그죠? 요게 없다 이겁니다. 나가버렸으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요것만 남아있죠? 당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에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초가 없어져 버리고 끝에 가서 요게 초, 마이너스 초. 요게 선입의 식이다. 자, 다시. 평균법은 초당 완말말. 초당 완말말. 이걸 요 필요 없죠. 그죠? 아, 요기부터가 마이너스 하더라. 요게 요래 와서 마이너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당 했으니까 40개 10에 480이죠,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30개. 말 수량 몇 개? 20개. 분의 20개. 초는 몇 개? 10개. 4분의 2. 얼마? 240. 맞잖아. 맞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가 또 이렇게 막 섞여 나오다 보니까, 알겠죠? 요게 더 편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우리 이래, 이해는 이래 하고,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이래 풀자. 이거. 알겠죠? 예, 그래서 평유감이면 초당 완말말.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뭡니까? 그렇죠? 기말 종합 구한 겁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예, 앞으로 이렇게 하자. 됐죠? 자, 그럼 실제, 우리 실전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실전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 바로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예. 네. 517쪽에, 예, 5번 문제. 요 문제를 가지고 기호 문제를 삼으세요. 예,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기호 문제 하면, 기호 문제는 뭐한 5번 이런 번 풀어보세요. 예, 자꾸 완전히 막 그냥 익숙하도록. 그러면은 다른 문제 다풀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편하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 문제 이해하고, 같은 문제 다 풀어보는데 모르고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다 냈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문제 접해보면은, 예? 이해할 수 쉽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예, 한번 보세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 사는 단일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죠?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원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었고, 예. 가공비는 공정 전반을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 9월 원가 계산 자료가 다음과 같다. 평균법을 사용할 경우에 월말 제공에 포함된 지급자료인 게 얼마고, 공손품은 없다고. 공손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파손된 거, 공손이랍니다. 공손. 알겠죠? 파손품을 말합니다. 공손. 예, 공손품 없다 그랬습니다. 요 공손과 관계는 요거는 이게 만약 원가성이 있다, 쓸만하다 이러면 원가에 포함하면 되는 거고, 뭐 별로 이게 쓸만 안 하다 하면은 비용 떨어버립니다. 그게 공손품이다. 알겠죠? 파손품을 말한다. 그래 아시면 돼요. 공손비, 공손비, 파손비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평균법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 왔으면은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보세요. 초가 얼마죠? 지금 이 문제는 직접 재료비 구하라 그랬죠? 그죠? 재료비. 재료비 초과 얼마죠? 24만 원입니다. 그죠? 초재료비. 아시겠죠? 그죠? 지금 가공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가공비 같이 해볼까요? 초가공비가 얼마죠? 3만 원. 당기 재료비가 얼마죠? 74만 원. 당기 가공비는 얼마죠? 47만 원. 지금 재료비와 가공비는 하나 줬습니다. 알겠죠? 재료비와 가공비, 그죠? 예. 이따 또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완 했습니다. 완. 완성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없네? 그런데 자, 보세요. 월 초가 800개 있었고, 당월에 착수, 이제 시작한 게 2,00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몇 개? 2,800개죠. 2,800개 중에서 월말에 남아있는 게 400개 남아있으니까 완성된 거몇 개? 2,400개.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월말만 하면은 끝나네. 그죠? 월말. 말 한번 보세요. 말이 400개입니다. 그죠? 400개인데, 그 월말이 지금 400개잖아. 그죠? 400개인데, 요 문제가 뭐냐면은, 완성도가 25% 돼 있죠. 그죠? 거기에. 아, 좀 헷갈리네. 그럼 400개로 해야 되는지, 요 완성도가 25%인가 100개로 해야 되는지 문제성이잖아. 여기서 문제가 주어집니다.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주어져요. 문제에서.
제조, 착수시 전부 투입됐다 하거들랑 무조건 100%로 환산해 버립니다. 100%. 그런데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된다 요런 말이 있으면은 완성도로 하시면 돼. 아시겠죠? 완성도로. 자,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조 착수할 때 전부 다 집어넣었다. 공장에다가 그 재료를 자료를 갖다가 재료.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완성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한다는 거는 만약에 100개를 만드는데 처음에 30개 집어넣고 공장에다가 다음에 20개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봐가면서 넣는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완성도로 하라 이거죠. 완성도로.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문제 보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그랬잖아. 밑줄 치세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그랬습니다. 그럼 몇 프로? 100% 그랬잖아. 그죠? 그럼 몇 개? 400개 해라. 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공정 전반 전체 균등하게 발생한다. 요 말하고 같다.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씩 투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한다 그래서 완성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완성도 몇 프로? 25%잖아. 그럼 400개 25%가 몇 개? 100개죠? 그럼 100개. 요래 할 계산이야, 뭐, 그죠?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거 얼마죠? 74만에다가 98만에다가 하니까 14만 원 나오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돼요. 20만, 2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럼 이렇게, 자, 묻는 말. 기말정품 재료비 얼마고 물어봐 요거잖아. 기말정품 가구비 얼마고 하면 요거잖아. 기말 원가 하면 이것도 한 거죠. 원가. 알겠죠? 자, 우리가 요거 잠깐 볼게 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잖아. 그죠? 월초 제공품, 월말 제공품, 제공품 계정.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관 있잖아, 그죠? 요 재료비, 나머지는 묶어서 뭐라 하더라? 가공비를 한다 그랬죠, 그죠? 가공비. 기억납니까? 요거 재료비, 요 가공비. 월말 구할 때, 월말 재료비, 월말 노무비, 월말 경비, 월말 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금액이 안 크니까 묶어가지고 그냥 가공비를 한다. 가공비. 재료비와 가공비. 알겠죠? 예. 이거 하나 이해하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도 다풀수 있어요. 뭐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자, 그럼 요 문제를 가지고 요걸 한번 해볼게요. 선입선출. 알겠죠? 자, 이제 또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재료비 구합니다. 재료비. 재료비와 가공비. 됐죠? 당 해서 당. 당기 재료비 찾아보세요. 얼마? 74만 원. 곱하기, 그죠? 이렇게. 이번에 당기 가공비 한번 찾아볼까요? 47만 원. 곱하기, 이렇게. 알겠죠? 완성 수량 찾아볼까요? 완성은 아까 계산해 봤잖아, 그죠? 몇 개? 2400개. 됐죠? 플러스. 말, 말. 자, 다시.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100%잖아. 그죠? 그러면은 재료 몇 개? 800개죠. 아니죠, 아니죠. 월말 400개죠. 그죠? 400개분에 400개. 됐죠? 이번엔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400개 25%가 몇 개? 100개죠. 마이너스 초. 마찬가지입니다. 초.
제로는 800개인데 공식에 다 들어갔으니까 100% 다잖아. 그럼 800개 해야 되죠. 그죠? 800개. 그런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800개 25%니까 몇 개? 200개죠? 200개. 예, 끝났습니다. 계산됩니다. 이거는 2, 5 하니까 5이라는 거, 5, 4, 2, 5, 4. 14만 8천 원이고, 얼마죠? 약 2만 원 나오겠네. 딱 안 떨어집니다. 그죠? 요거는 기말 제품 재료비, 요거는 기말 가공비, 합한 거는 뭐, 원가. 원가, 기말 원가를 합니다. 원가. 이런 원가. 합한 건 원가. 이제 끝났습니다. 월말 제품 구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평균법 하면은 어떻게 한다? 초당 원말말. 알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잖아. 요거, 요거. 응? 요거, 요거. 초당 원말말. 아셨죠? 요 말. 요거. 알았죠? 그럼 이제 뭐, 월말 공부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그럼 이번에, 이제 지금부터 연습 몇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자, 515쪽에 1번. 다음 자료로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품 원가를 계산해봐라. 단 진척도에 따라 소비된 완성도를 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아, 선입이다. 그랬으니까, 당 곱하기, 완말초. 그죠? 예. 그러면 당 찾아볼까요? 당 얼마? 210만원. 곱하기. 완, 완수는 몇 개? 2300개. 플러스, 말 몇 개죠? 말, 말이 몇 개입니까? 보니까. 200개네. 그죠? 200개인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진척도 따라 소비된다 그랬으니까 몇 개 해야 될까요? 100개 마이너스 기초 그죠? 500개 80% 몇 개? 400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이 나오겠네. 그죠? 105 맞네. 됐죠? 예, 아시겠죠? 자, 넘기셔보세요.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말 평균법 계산하는 평균법. 이거 평균법이네. 초당 완말말. 여기잖아. 그죠? 예. 그럼 초 70만원. 플러스 당. 당이 얼마죠? 260만원. 곱하기. 완. 완성수량 1000개. 말. 말수량 200개인데 제로는 진행에 따라 틀렸네. 그래서 200개 완성도를 하란 말이죠. 100개, 그죠? 네. 얼마? 30만 원이네. 그죠? 맞죠? 그죠? 정답. 알겠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알고 갑시다. 요거. 분모. 이걸 뭐라 부르느냐? 완성품 환산량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뭐라 부른다? 예, 완성품 환산량. 아시겠죠? 완성품 환산량. 그 문제에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몇 개고 이런 물어봅니다. 평균법. 예, 그러면은 요 분모 수량 말한다. 그것만 알면 아주 쉽잖아. 그죠? 이거 더 쉽잖아. 아, 분모 수량을 말하는구나. 아시겠죠? 그것만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몇 개고 묶어들랑 완말초 요건 몇 개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이거 기억합시다. 예, 완성품 환산량 그럽니다. 자, 이 뭔 말이고 하면은 우리가 공장에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100개가 들어갔는데, 이 완성된 게 70개 완성됐다. 그럼 여기에 이제 미완성품이잖아. 그죠? 미완성품. 그죠?
미완성품, 이게 이제 기말 제공품이죠, 그죠? 서른 개 있죠? 100개, 서른 개, 70개는 이 완성됐으니까. 그 완성된 건 70개지만은, 우리가 실제 완성은 70개지만, 이게 완성된 정도가 만약에 60%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30개 중에 60% 정도가 완성됐으니까, 이걸 숫자로 환산하면은 몇 개? 18개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실제 이걸 갖다가, 환산할 때, 계산할 때는 몇 개로 본다? 그렇죠. 88개를 본다, 이 말입니다. 88개. 이해되죠, 그죠? 실제 완제품은 70개지만은 제조 공정에 있는 것이 그 완성된 정도가 60% 완성되었으니까 환산하면 18개로 환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개? 88개다, 이래. 그걸 완성품 환산수량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물어볼 때 완성품 환산량 몇 개냐 하거들랑 분모다, 분모. 평균법전은 뭐? 완말. 알았죠? 선입전은 뭐? 완말초. 이게 뭐다? 완성품 환산량이다. 이겁니다. 완성품 환산량.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품 환산량 이해를 딱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문제 할 것도 없죠, 그죠? 예. 자,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9번 한번 보세요. 9번. 미래에서는 종합 원가시대를 사용하고 있다. 6월의 자료인데, 35만 개 생산했고, 38만 개가 완성되었다. 선입을 이용할 때, 완성 환산의 계산 몇 개고 물었습니다. 그니 묻는 말을 잘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우리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선입이라는 거는 공식은 뭐냐면은 단기 제조 비용 곱하기 예, 이렇죠. 완 플러스 말 분의 말 마이너스 촌대. 지금 묻는 게 뭐죠? 선입 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몇 개고 이랬잖아. 요거 분모 요거 몇 개고 이 말이잖아. 아시겠죠 이제? 그럼 이제 요거 하나씩 볼까요? 완성 수량 찾아보겠습니다. 완성 수량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로비하고 구분해놨네, 그죠? 제로비하고 가공비로 구분해놨습니다. 자. 먼저 제로비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비 예. 완성 수량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38만 개죠. 플러스 말 수량 볼게요. 말 수량 보면은 지금 예. 말이 3만 개잖아, 그죠? 제로비는 몇 프로입니까? 80%죠. 2만 4천 개. 말이 없으면 그냥 환산을 해버립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시험에 항상 말이 주어지는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가공비는 몇 프로? 40%죠? 12,000개. 알겠죠? 마이너스 초 했습니다. 자, 초가 1,6,1이잖아, 그죠? 제로비는 6만 개 65%니까 39,000개죠. 가공비는 30%니까 18,000개죠, 그죠? 요거 몇 개고, 이 말이죠? 얼마죠? 36만 5천 개 되겠고, 요거는 몇 개? 37만 5천 개. 맞습니까? 34천 개. 계산 좀 해. 아, 맞네. 여기 정답이다. 알겠죠? 그, 이제, 완성 환산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잖아. 아, 분모 수량을 말한다. 분모. 그래서, 총, 평균법일 때는 분모니까 완말이 될 거고, 선입 선출법에 따라 완말 초가 되잖아, 그죠?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게 완성 환산량이다. 그럼 우리는 딱 기억하실 때, 요말 묻잖아, 그죠? 완성 환산 묻거들랑, 아, 분모다. 그런 거 알고, 평균법인지 선입 선출법을 묻고 있는지 아시면 되잖아. 그 평균법일 때는 완말, 그죠? 완말. 요거 수량 계산하면 되고, 선입일 때는 완말에다가 마이너스 뭐죠? 초.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종합 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 평가를 하는데
평균법과 선입선 두 개 있다. 평균법 공식은 초당 완말 말. 알겠죠? 초당 완말 말. 선입은 당 곱하기 완말 초분의 말, 완말 초, 완말분의 말 마이너스 초. 알겠죠? 그죠? 예, 이러면은 우리 이제 종합분과 계산에 문제가 나오면은 완수분 환산량을 묻든, 그죠? 기말 정품을 묻든, 어떤 문제 묻더라도 다할 수가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 원가 계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타 부분,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요 기타, 그게 뭐냐면은 523쪽에 보시면은 결합 원가에서 나오죠, 그죠? 요 결합하고 그 다음에 고저점법하는 게 있습니다. 고저점법, 그 부분을 했다가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전 분석하는 거. 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하겠습니다.